지금부터 한국 축구 한일전 0대 10 참패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선수 모시겠습니다. 자, 앉아주시고요. 지금 국민 여러분이 많이 분노했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장을 맡고 있는 김기열입니다. 아, 이번 0대 10 패배 제가 주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다 제 잘못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한일전 참패 이 모든 게 기열이 탓입니다. 감독님, 다른 건 모르겠고 기열이가 경기 시작 전에 일본 국가를 따라 부르는 거 봤습니다. 안 따라 불렀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기열이가 숙소 앞에 편의점에 갈 때 나막신을 신고 가는 아니요! 나 운동화 신었어요! 아니요! 감독님 나한테 날 벗겨진다! 아니 다시 때문에 아니야! 자 한번 웃어주세요! 아 뭘 웃어 이 상황에서 아 한번 웃어주세요! 웃어? 어? 웃음이 나와? 아니 아니 당신이 웃으라고 했잖아! 디자 여러분 개발 김기열 씨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기열 씨, 이번 경기에서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었습니까? 아, 플레이는 자신 있게 했는데 그게 뭐 생각대로 잘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여기 왜 가렸어요? 예? 어깨 펴고 당당하게 경기해야죠. 그러니까 일본한테 10대 0으로 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공이 앞에 있으니까 모든 선수가 다 이러고 있었어요. 아, 다 그렇다고요? 이 선수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 그건... 이게 다 김기열 씨 때문입니다. 그 골키퍼잖아요. 그걸 다 누가... 고개 숙인 김기열. 밤이 두려워요. 밤이 내가 왜 두려워? 이상한 기사 쓰지 마세요. 정숙해 주세요. 정숙해 주세요. 기자 여러분, 김기열 씨가 아무리 쓰레기라도 쓰레기라는 말은 그만해 주십시오. 예. 아무도 쓰레기라는 표현을 안 해요. 정해철 선수 나왔습니다. 정해철 선수, 이번 경기 정말 김기열 선수 때문에 진 겁니까? 저는 주장 김기열 선배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이 끝나고 하프타임 때 주장으로서 속상하니까 소주 한잔 마신 게 잘못입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잘못이에요? 야! 소주를 내가 언제 먹었어? 안 그랬어? 안 먹어. 소주 안 먹었습니다. 예, 예, 예. 사케 먹었습니다. 아, 씨발! 아, 감독님, 난 왜 그래, 진짜! 그리고 경기 끝나고 인터뷰할 때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여자 리포터 번호 딴 게 잘못입니까?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아니요, 인터뷰만 했어요! 아니, 축구는 축구고 연애는 연애잖아요! 아니, 안 그랬잖아, 너 왜 없는 말을 하니? 왜요? 또 때리시게요? 어! 그 맞아요, 저 아니, 때린 적이 없어요, 폭력이 없어요. 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엎드려 뻗쳐하고 있겠습니다! 아, 미쳤나 봐, 쟤. 자, 사진 찍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 김기열 씨! 여기 보세요! 아, 뭐 자꾸 이렇게... 뭘 봐? 내가 네 친구야? 아니, 보라 그랬잖아! 에이씨. 저 너무 기열이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기열이 정말 성실한 선수입니다. 이번 한일전을 위해서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한 게 기열입니다. 저 다른 건 모르겠고 기열이가 숙소에서 잠들기 전에 기모노로 갈아입는 걸 봤습니다. 안 갈아입었어! 저 다른 건 모르겠고 기열이가 한국 팬에게 선물을 받고 아리가또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 아리가또는 일본 말에서 아니 아니요. 나봐, 나봐! 나봐! 아, 뭐야? 와! 아니! 내가 볼을 차도 너보다 더 잘 차겠다. 아유, 씨. 누구세요? 아, 저 응암동 FC 조기 축구 회장인데. 아, 씨. 아, 내가 답답해. 보다가 화가 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어? 밥 먹고 볼만 차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차는 거야? 아니, 그게 무차 열심히 했는. 자, 전력 분석했어? 어? 일본이랑 게임을 하면 일본이 뛰는 게임을 봤어야 될 거 아니야. 일본 뛰는 거 비디오 안 봤어? 아, 비디오 다 봤어요. 비디오 볼 시간 있으면 볼이나 한번 차. 뭔 소리야 이거는. 어? 야, 그 호흡이 하나도 안 맞았어. 선수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 아니야. 어? 이거 뭐야, 선수들끼리 대화 안 했어? 아니, 선수들 간에 얘기 자주 합니다. 잡담할 시간 있으면 볼이나 한번 차. 뭔 소리야 이거는. 어? 야, 봐봐, 프리킥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야. 공 딱 놓고 어? 긴장하고 있지 딱 이때. 어? 옆에 옆 사람이랑 어, 선수들끼리 상의해. 그리고 뒤로 물러서면서 왼쪽만 봐. 왼쪽만. 왼쪽만 보면서 뒤로 와. 한번 동료 하고 자 간다. 아 간다 받아라 슛이다 하면서 헤이크다 요 녀석. 아, 뒷사람이 왼발 인사이드로 샷. 아하하하. 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이게 아니 이건 뭐예요? 이거 뭐 세레머니예요? 차 밑에 공 들어갔어. 아니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이따 이게 뭐 이 사람 좀, 뭐 아니 이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이거 왜 아니 아우 아니 다촌 아저씨 괜찮으세요? 나 걱정할 시간 있으면 볼이나 먼저 차! 무슨 얘기야 자꾸! 일본한테 10대 0으로 진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실수 쓰레기 아닙니다. 쓰레기가 아니에요. 이봐요 이봐요! 다들 김기열 씨한테만 너부들한 거 아닙니까?
저 김기열 씨 팬이고 김기열 씨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래도 제 편 들어주시는 기자님이 계시네요. 근데 어디 기자시죠? NHK 우라와 신조 기자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야구 한일전 0대 12 콜드패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분노하셨을 텐데요. 감독님하고 선수 모시겠습니다. 먼저 4번 타자 겸 주장을 맡았던 김기열 선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패배는 제가 주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한일전 참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어리가 지겠습니다. 네? 다른 건 모르겠고 기어리가 경기 시작 전에 일본 국가가 나올 때 눈물을 훔치는 거 봤습니다. 아니야! 감독 왜 그래? 안 됐잖아요. 왜 그래 갑자기? 아니야. 다른 건 모르겠고 경기 중에 후배가 실수를 하니까 기어리가 막아야로!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아니야 진짜 안 그랬어요 감독님. 아 나 진짜 안 그랬어요. 자 기어 씨 사진 찍기 조금만 돌아주세요. 아니 진짜 안 그랬어요. 네, 조금만 돌아주세요. 돌았냐? 에? 돌았어? 아니 돌아보라고 그러세요. 됐다. 아니요 저기요 돌아보라고. 정숙해 주세요. 그리고 김기열 씨 기자분들한테 욕 좀 그만하세요. 저 욕 안 했는데요? 저 김기열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기열 씨 도대체 경기 전날 컨디션 조절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컨디션 조절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아 그렇게 잘한 사람이 이 다크서클 뭐예요? 왜 이렇게 피곤해하는 겁니까? 그거는 다크서클이 아니고요. 아니 경기 전날 뭐 했습니까? 아니 경기 전날요 저희가 전력 분석한다고 일본 동영상 봤습니다. 아 일본 야구 동영상 보셨어요? 예. 일본 야동 매니아 김기열. 아 이거 왜 말을 밤마다 탐닉. 아니 탐닉이라니 그 말을 그렇게 줄이세요. 다른 건 모르겠고 기열이가 일본 야동 볼 때 자막 없이 보는 거 같아. 아 감독님 그만 하세요. 봤어? 자 사진 찍겠습니다. 김기열 씨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눈 깔어. 한 대 치겄다. 됐다. 아 여러분 김기열 씨한테 양아치라고 그만 얘기하세요. 아무도 안 그랬는데요? 양아치 같은. 저기 너무 기열이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승리에 대해서 가장 간절했던 게 기열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기열이가 승리를 위해서 야스쿠니 신사에서 기도하는 거 봤습니다. 아니 클래스야 이건 아니야. 클래스야. 저 다른 건 모르겠고 저번에 독도 여행 가서 기열이가 SNS에 샵 다케시마라고 올린 거 봤습니다. 우리 기열 오빠 잘못 없어요. 아, 우리 오빠한테 왜 그래요? 나가세요. 아니 너무 저기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소중한 제 팬이에요. 소중한 제 팬? 김기열의 제 팬 사랑 아무도 못 말려. 김기열 씨 은퇴하세요. 때려쳐 그럴 거면 일본으로 쳐주세요. 이봐요. 다들 그만들지 마세요. 김기열 씨 너무 주눅 들지 말고 힘 내십시오. 김기열 씨도 이번 달 저희 잡지에. 표지 모델입니다. 어, 제가 표지 모델. 그 어느 잡지죠? 월간 매국노입니다. 아니 그런 잡지가 어디 있어? 그 잡지가. 나와! 김기열. 아니 뭐야? 야, 야, 내가 너보다 야 야구에도 100배 더 잘하겠다. 씨. 누구세요? 나 사회인 야구단 저 급파발 히어로즈 홍문데. 아, 씨, 뭐야? 와, 야 밥 먹고 공만 치면서 그거밖에 못 쳐. 야 왜 이렇게 긴장해? 어? 전날 저기 게임장 가가지고 경기장에서 그라운드 체크도 하고 했었어야지. 아니 경기 전날 미리 가가지고 구석구석 다 체크하고 돌아다녔어요. 싸 돌아다닐 시간 있으면 볼이나 한번 쳤자.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그리고 투수가 홈런 맞았어. 그러면은 야수들끼리 타임 걸고 와가지고 대화도 좀 나누고 했었어야지. 그거 했어요. 다 모여가지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노닥거릴 시간 있으면 볼이나 한번 쳤자.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야 그리고 타석에 들어서서도 마찬가지야. 타석에 섰어. 자 투수랑 자 눈 마주쳐 지지마. 자 땅 파고 자 빵자 두 번 휘두르면서 나는 좌중간으로 홈런 치겠습니다. 도발해. 그러면 투수가 보면서 뭐지? 어? 무슨 멘탈이 저렇게 강한 거야? 하면서 흔들리겠지? 그리고 와인드업을 할 때 바다를 갑자기 앞으로 하면서 야, 자, 번트 오셔. 아니, 이건 동네 아버지 이게 무슨 왼쪽으로 쓰니까. 자, 그러면 얘가 흔들리면서 공을 살짝 던지다고 그때 바다 뒤로 빼가지고 어퍼스윙으로 깡! 뻗쳐라! 쭉쭉 뻗어! 아하! 아, 이게 뭐예요? 이거 뭐 세레머니예요? 옆집 유리창 깼어. 아, 죄송합니다. 아우, 나 그 공 주세요. 나 공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이거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 사인볼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사인할 시간 있으면 공이나 한번 주세요. 지금부터
세계농구선수권 한일전 48-96 참패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과 선수 모시겠습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김기열 선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한일전 참패는 누구 한 명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열이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다른 건 모르겠고 경기 시작 전에 일본 국가가 나올 때 기열이가 왼쪽 가슴에 손을 올리는 거 맞습니다. 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왜 그래, 감독님, 왜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안 그랬어요. 아니, 다른 건 모르겠고 기열이가 군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덴프라만 이빠이 뜨는 거 봤어. 아니, 어묵을 먹지도 않아요. 김기열 씨, 김기열 씨, 자 김기열 씨, 자 여기 V 한번 해주세요. 아 무슨 V를 하는 거야? 한번 해주세요. 자 V. 아. 아주 신났냐? 예? 놀러 왔어? 아니 놀러 온 게 아니라. 됐다 이씨. 아니 하라고 그랬잖아. 자 정숙해 주세요. 김기열 씨한테 질문 부탁드립니다. 김기열 씨 경기 중에 왜 사심을 채우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경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니 집중했다는 사람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어디에 집중을 한 겁니까? 아니 그 수비할 때 맨투맨 한 거잖아요. 아 남자 대 남자. 아니 남자 대 남자가 아니라 골밑에서 몸싸움 했다고. 아 김기열 경기 중 골밑에서 몸의 대화 나눠. 무슨 말도 안 되는 게 말이 안 통하네. 이 사람 말이 안 통해. 그 기열이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저 다른 건 모르겠고 기열이가 깨톡 보낼 때 히라가나로 쓰는 거. 아, 아니 알지도 못해 내가. 이거 김기열 선수 룸메이트 정해철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정해철 선수 왜 다치신 겁니까?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김기열 선배한테 맞은 적 없습니다. 뭐야, 야, 뭐야, 물어보지도 않은 말. 저 혼자 넘어졌습니다. 뭐야? 저 잘했죠. 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때리지 않아. 저는 그냥 선배님한테 제 여자친구랑 왜 하와이에 놀러 갔는지 물어봤을 뿐입니다. 아니, 아니 그런 적 없어요. 얘 여자친구 있는 거 기열이 하와이 안 갔습니다. 안 갔어, 안 갔어. 오키나와 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정말? 선배님 힘내세요. 간발해. 뭐야? 자, 사연 듣겠습니다. 아, 너무 기열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기열이만큼 애국심이 투철한 친구는 없습니다. 저 다른 건 모르겠고 기열이가 이번 대선 때 아베를 찍는 걸 봤어요. 아니 이걸 말도 안 되지. 아니 우리나라 사람인데 뭘 왜 찍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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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세요. 이봐요 이봐요 다들 그만 들 좀 하세요. 김기열 씨가 한국 농구 역사에 얼마나 큰 업적을 새겼는지 아십니까? 힘내십시오. 제가 김기열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여 반드시 책으로 내겠습니다. 어떤 책이죠? 친일 임명 사전입니다. 야, 나와. 나 비켜, 비켜. 김기열 씨. 야, 와, 내가 농구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씨. 누구세요? 나 저기 은평구 농구동호회 다섯 손가락 파워포든데. 아이씨, 뭐야? 아이씨. 와, 씨, 야, 밥 먹고 농구만 하는데 그거밖에 못해. 아. 와, 답답해. 그 전 국민의 응원 소리, 그 함성 소리 못 들었어? 경기장을 가득메운 그 팬들 못 봤어? 아니,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봤어요, 제가. 한눈팔 시간 있으면 슛 연습이나 보자. 뭐래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야, 그리고 슛도 너무 정직하게 쏘니까 다 블락킹을 당하는 거 아니야? 슛 쏘기 전에 이런 페이크. 페인트 모션 같은 거 줬어야지. 뭐 다 했어요. 슛 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다 했어 이렇게. 개수작 부릴 시간 있으면 슛 연습이야. 뭐 소리야 이게 뭐야 소리야 진짜. 야 그리고 드리블도 마찬가지야. 드리블 치고 나가지. 드리블 치고 나가. 근데 수비가 와 어떻게 해? 수비가 앞으로 와? 다시 뒤로 가 뒤로. 뭐야 이게? 뒤로 가면서 손을 뻗지. 손을 뻗으면은 자 가랭이 사이로 차차차차차차차차차 하다가 가랭이 사이로 손을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 가랭이 사이로 하다가 뒤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자 이러고 꼬미들까지. 아니 이렇게 놓은 거야 사람이 어딨어? 누가 뺏어 이러면 아유 레이업을 올라가지. 레이업을 올라가면 수비가 가만히 있니? 브라킹을 착 하지. 그때 공중에서 제공 시간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줄까? 뭐? 왼쪽으로 줄까? 뭐? 하다가 수비 보고 비하인드 백패스를 차하이 하면 뒷사람이 받아가지고 차이트라인에서 마이클 조던처럼 에어워크로. 마이클 조던이니까 현대미라지. 뭐? 이게 에어워크 계속 걷는 거 이거 이거 언제까지 걷는 거야 이게? 뭐 한 골 넣어서 세레모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울었어. 아이 정말 아이 아이 괜찮아요? 나 걱정할 때가 있으면 손 연습이 나면 더.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기 혼성 듀엣 두 손가락의 은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김기열 씨, 안소미 씨 나왔습니다.
소속사 대표 송준근 씨 나오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은퇴로 팬들이 많이 실망했는데요. 김기현 씨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소식 전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대표님, 해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해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기열입니다. 예? 어? 왜 나 뭐야? 저 다른 건 모르겠고 기열이가 뮤직뱅크 1등에서 너무 기분 좋아서 술 한잔하고 음주운전하는 걸 봤습니다. 뭐 음주운전을 안 했어요? 음주운전 안 했어요? 왜 나한테 그래요? 나는 면허도 없고 차도 없어요. 차도 없어. 저 다른 건 모르겠고 기열이가 제 차 문을 옷걸이로 따는 걸 봤어. 아 언제 땄어? 기열아 기열아 왜 그래? 나 왜 그래? 자 사진 찍겠습니다. 기열 씨 팬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데요. 기열 씨도 슬픈 표정 한 번만 해주시죠. 아 무슨 이 상황에서 슬픈 표정을 지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해주세요. 정말 쇼를 해라 쇼를. 아니 하라네요. 됐다. 아니 당신이 하라고 해주세요. 기자분들 질문해 주십시오. 저 김기열 씨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두 분이 사귀었다가 헤어지면서 해체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아, 사실 무근이고요. 소미 씨랑 저랑은 그냥 뭐 동료 사이입니다. 그치 소미야? 사귀었네. 사귀어서 확실하네. 왜 그래요? 나? 기열이 아무나 막 사귀지 않습니다. 네. 기열이 유부녀만 사귀는 거야. 아이 뭘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김기열 내가 바로 유부녀 킬러. 뭐? 공포법 해지수혜자는 나야나. 뭘 나야나야. 왜 그걸 못 알았어. 당신이 없네. 당신이 다 쓰여. 아니라니까 나 아니야. 왜 나한테 나 써. 이봐요. 다들 그만들 좀 하세요. 김기열 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기열 씨 억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잡지에서 특집 기사로 내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잡지죠? 월간 생마입니다. 아 그런 잡지. 자 사진 찍겠습니다. 기열 씨 마지막으로 팬들한테 손하트 한 번만 날려주시죠. 아 무슨 이 상황에서 무슨 하트를 날립니까. 그러지 말고 팬들한테 한번 날려주세요. 참 정말 꼴보기 싫어. 왜? 난리라면서. 됐다 이씨. 김기열 씨 꼴보기 싫으니까 손 내려주세요. 저 잠시만요. 너무 기열이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기열이 콘서트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준비해서 표 매진까지 시켰던 그런 친구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기열이가 자기 콘서트장 앞에서 안표를 파는 거 봤습니다. 3만 원! 저를 모아보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도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기열이가 노래 5곡을 틀어놓고 짜집기 하는 거 봤어. 아니 김기열 여자는 남의 여자 노래는 남의 노래. 뭐야 노래를 못하니까 은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노래도 너보다 잘하겠다. 누구세요? 전국 노래자랑 경북 영주시 편 인기상 수상자인데. 아이 뭐야. 야 씨 노래가 형편이 없어. 좀 이렇게 유명한 작곡가한테 가가지고 좀 이렇게 좋은 노래 좀 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야지. 아 유명 작곡가들 찾아가가지고 곡 좀 주세요 곡 좀 주세요 했어요. 구걸할 시간 있으면 노래 연습이나 하던데. 뭔 얘기야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슬픈 발라드 부를 때 어떻게 해? 최대한 슬픈 감정을 이입해서 슬프게 노래를 불렀어야지. 아니 슬픈 발라드 부를 때 눈물도 흘리고 막 부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질질 짤 시간 있으면 노래 연습이나 하던데. 뭔 얘기야 이게. 뭔 얘기야. 야 그리고 뮤직뱅크 같은 음악방송 나가서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노래 부르면 어떡해. 카메라가 많잖아. 불 들어오는 카메라마다 어필을 해줬어야지. 자 노래 부르다가 1번 카메라 불 누르다 1번 카메라에서 키스를 차하이. 자 6번 카메라 누르다 6번 카메라 향해서 귀여움을 뽀뽀뽀 차하이. 자 그리고 3번 카메라 가운데 카메라 누르시 과감하게 노출을 복근 노출 못해. 왜 복근이 없으니까. 뭐야 이게 뭐야. 신기한 저성이지. 자 그리고 음악방송 모드 어떻게 해? 카메라 쭉 들어오지. 가만히 노래 부르면 어떡하냐. 카메라 들어오면 마중을 가져. 차하이 차하이. 자 이 상태에서 원래 카메라가 돌 거야. 근데 카메라가 안 돌아. 어떻게 네가 돌아. 자 어지럽지. 반대 한 번 더 돌아. 뭐하는 거 이게. 춤 출 때도 마찬가지야. 앞부분은 좀 노래가 부드럽잖아. 춤도 부드럽게 쳐야지. 너를 보는 그 순간 빅미 부드럽게 표현까지 부드럽게. 빅미 부드럽잖아. 자 그리고 뒷부분은 후렴은 세죠. 그럼 어떻게 춤 더 세게 쳐야 되는 거야. 오늘 밤 주인공 나야 누가 이렇게 춤춰. 왜 갑자기 부드러운 춤으로 바뀌었어요. 팔 빠졌어. 내가 뼈 맞춰줄게요. 뼈 맞춰줄 시간 있으면 노래 연습이라도 더. 기자 의견은 모두 마치겠습니다.